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북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성태윤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현희 의원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발언이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들 사이에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 국회의 거대 야당의 막말 행태가 그야말로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이 이에 대해 실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치권 자체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민이라는 외피를 쓰고 그야말로 대통령, 정부, 그리고 여당의 공격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금 마구 막말 퍼레이드를 해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에게 퇴장하라, 반성하고 오라 하고 윽박지로 강제로 퇴장을 시켰고 또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정신 나간 의원들이다,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 등등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많은 그 비속어를 써가면서 듣기 민망하고 부끄러운 은행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막말을 다 덮고 최강, 단연 최강 막말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바로 전현희 의원의 지난 14일 법사위에서 한 말입니다. 이번에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거다. 살인자입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국장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서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망했다고 생각할 근거도 말할 근거도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조인인 전현희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그 명예훼손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막말을 일삼는 목적을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다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서 누적 6위로 탈락위기에 있었던 것이 해당 발언을 한 이후로 종합 2위로 확 뛰어오르면서 최고위원에 지금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정말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에 더 쉽게 넘어간다라는 히틀러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전현희 의원에게 해당 발언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사과할 걸 요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과했습니까? 아직 사과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유감 표명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사과 뭐 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전현희 의원의 그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아마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과연 이게 면책특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는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영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만든 이유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행정부 등 권력기관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견제수단 제대로 행해라. 그래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국회 내에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이런 그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원들의 과한 발언이나 어떤 국회 내에서 한 발언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면책특권이 모두 적용됐습니다. 2020년에 김진애 의원이 서울 고검 국정감사 중에도 술 접대 검사 이름과 사진을 잘못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에서 면책특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2022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상임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질의한 것, 이것도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면책특권이 인정됐습니다. 대부분 면책특권이 상당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판례들 보면은요,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백히 자기가 발언한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한 경우, 그래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현희 의원은 이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사망의 원인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아마도 추측컨대 본인이 전당대회 탈락 위기에 모면하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로 만드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지금 명예훼손의 이 발언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게 되면은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들 많습니다. 2013년 노회찬 전 의원이 보면 2005년에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그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검사 7명의 이름을 적시를 했습니다. 보도자료 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이것은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전혁 의원의 경우도 있고요. 그 따라서 국회 내에서 하는 발언이 이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또 명예훼손에 해당됐을 경우에 발언을 한 내용은 면책특권, 보도자료 내는 경우도 면책특권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SNS에 올리거나 이것을 그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거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지금 많습니다.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현희 의원이 이번 내용을 전현희 TV에 올렸습니다. 업로드 시켰습니다. 제목은 김건희 윤석열 살인자. 해당 영상은 지금 바로 비공개 처리가 되고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이 업로드한 것 자체만으로도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제가 PPT를 지금 안 띄웠는데요. 이렇게 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바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가지고 반드시 대통령실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기존의 판례들을 보면 이것은 탄핵 면책특권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단순히 그 시민단체를 의존하지 마시고 대통령실에서 강경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